그 유명한 말바오 시장 같습니다. 이 광주는요, 11월 달에 남도 쪽은 굴찜 무한리 필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말바오 시장 안에 이름 뭐죠? 이게? 좀 자주 오는데. 아니, 이게 고흥에서 봐라. 잠시만요. 이름이 뭐죠, 이게? 아, 고흥에서 늘 오자 했던 데가 여기 내가 이야기했잖아. 고흥에서.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 전국 최강입니다. 광주 굴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갑과 카리페. 바짝 삶은 게 아니라 약간 반 삶았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달라 그러면요 바짝씩 먹을 수 있고. 전 이게 괜찮네. 거의 생굴에 같아. 와, 형님 잘 까시네. 그냥 겁나 잘 까. 그냥 까줘요. 나 못 까나 이거 지금. 품이 좀 간 거야. 그러니까 틈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 이거 굴 중에 틈이 없는 게 있어. 아니 이태주라고 해야 돼. 아 근데 저는 이 상태가 좀 덜 익히. 그렇구나. 나는 이게 깨진 것도 아니겠어. 더러운 게 없어. 근데 뭐로 해야 되겠어. 잘 안 까지는 그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연어를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굴. 형님 이렇게 시간제 높죠? 시간제 높습니다. 말로 하시나? 유명하죠? 안 모르죠? 근데 이 까먹는 재미야. 맞죠? 있어. 이거 보세요. 광주로 이사와요. 오늘 잠깐 걸어줘. 먹으면 되게도 잘 걸리겠다. 뒤에 밑에 있는 게 고맙습니다 형님. 나도 못 가는 때 나 항상 쳐서 까주거든. 착하더라니까 미안. 오늘은요 굴찜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와서 재촬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요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7시 5분. 옆에 양수 형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이른 아침에 어디를 가냐면요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울산에 가고 있습니다. 양수 형님 막내 딸이 축구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가 있다고 해서 울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한 40분 됐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7시에 출발했으니까
3시간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차가 밀렸는데. 5분. 아까 이곳이 5분에 출발. 차 밀렸으면 여기 광교에서 울산까지 한 3시간?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로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 중인 걸 줘야 밀려가지고. 울산 지금 경기장 도착했는데, 저는 살면서 울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와봅니다. 거기다가 살면서 축구장이라는 것도 처음 가봅니다. 양수인 덕택에. 여기 지금 경기장 다 왔거든요? 뭐 중등부 경기도 있고 고등부 경기도 있어요. 저기 플랜카드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경기가 포항 여자전자고등학교, 이게 형님 따님이 속한 팀이고, 형님의 따님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축구선수예요. 근데 현재 발바닥 부상으로 오늘은 엔트리에 못 들어갔대요. 그럼 어디서 관람할까요?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지금 제가 있는데 지금. 저쪽으로. 오늘 경기에 아버지 온 거 알죠? 모르지. 못 볼 거야. 나는 봤는데. 연락 안 했어요? 휴대폰 압축. 아! 그런 게 있어요? 여행 브이로그 그리고 먹방 브이로그를 찍어도 스포츠 경기 브이로그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학부형들이에요, 학부형들. 이런 분위기구나. 와, 텐션 넘쳐. 우리 학부형들. 예, 예, 유진이. 예. 아니구나, 이제. 흰색이 포항 여정고. 노란색이 광양고. 자, 그 전력이 어떻게 돼요? 여정고랑 광양고. 역대. 역대로는 여정고가 앞섰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1승 3패. 1승 3패. 올해 오늘 다섯 번째. 오케이. 이런 게 축구장이구나. 와. 볼 차는 소리가 진짜 빵빵 그리는구나. 남자들 아닙니다. 여자들이에요. 오, 빠르다.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네, 뭐, 캡보다. 와, 잘 찬다. 이 축구 경기 실제로 봤는데요. 이 여자 축구인데, 고등부 축구거든요. 굉장히 스피드예요. 빨라. 오. 저쪽에 계신 어떤 어른들이 그걸 이렇게 얘기하네. 이 두 팀이 4강이나 결승에서 맞붙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만나고. 예, 여기서 만났다고. 그 아쉽다고. 그렇게. 원래 결승에서 만나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이거 여자 고등부에서 이거 투탑이라 해. 투탑. 오, 잡네. 오이. 와, 거칠다. 화이팅! 손자! 화이팅! 손자! 화이팅! 텐션 장난이야. 야, 반! 발 걸렸는데, 걸렸잖아, 발에. 공장. 나이스! 아, 야. 지금 질려야지. 전반전하고 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좀 유리한 위치래요. 아까는 햇빛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밀렸고. 볼이 잘 안 보인대, 저렇게. 됐다! 쉬어! 아이씨. 때려! 아! 아이씨.
아까 봐라. 아, 여기 들어오니까. 아이. 와, 야! 이제는 분위기 다르네. 네, 위치가 바뀌어 버리니까. 네. 위치가 바뀌니까. 뭐라 붙이지 않는다. 뭐라 붙이지. 전만에 완전 밀렸던데. 그러니까 이 하프 라인은 자신있게 하자. 계속 넘어서 키가 계속 와. 가자! 가자! 자! 와! 와! 수준이 장난 아니에요. 와, 힘도 멈추고, 스피드가 장난 아니에요. 가자, 가자!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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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아웃 아닌데? 아, 아웃 아닌데. 올리고, 올리고!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지금 이거 후반 한 10분 남았거든요, 종료? 근데, 야, 이 선수들이 이제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동점 상황이에요, 현재. 무엇보다 학부 형들. 응원하자! 응원이 장난입니다. 됐다! 됐다! 화이팅! 선수야! 화이팅! 바로! 오케이! 오오와. 자, 프리킥 상황. 됐다. 됐다. 좋아, 좋아. 됐다. 그렇지. 좋아. 아, 야, 야, 이제 그게 안 된다. 2대2로 무승부예요. 그래서 승부차기 한대요. 와, 재밌네. 전혀 기대 없이 그냥 따라왔는데. 전혀 기대 없이 따라왔는데. 진짜 흥미진진해요. 손에 막 땀을 주셨어요. 땀이 나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3대3. 3대3? 야, 진짜 결승 같다. 이게. 마지막. 이 팀, 이 두 팀이 진짜 결승 같아요. 어, 재밌네. 시간 금방 가. 이번 볼을 골키퍼가 막으면 이기는 겁니다. 막으면 끝나는 거야. 말로 할 수 없는 최고 최고 방해 전고 최고 우리 시영이 진짜 뭐 거듭거리네. 이 두 팀이 천적이래. 천적. 와, 와, 이겼어. 이야, 아니 다빈이 앞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다빈이 쫄아가지고 잘했다. 오우, 진짜 잘했다. 선수들이 일로 왔어. 잘해. 설명해 주세요.
이 선수가 에이스라는 거죠? 오늘 두 골론. 얘기를 이제. 나도 저기 서서. 박연도도 자랑한데 지금 다리가 다쳐가지고. 아 진짜 앞에도. 힘들 힘들했다. 힘들했다. 기부스 내기죠. 다리. 아는 후배. 네. 감독님도 대구시잖아요 원래. 아 포항이. 아 포항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2차 타로 이렇게 관중석으로 선수들이 오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진. 기분 좋겠다. 아니 예. 다른 데 아니라 광양역으로 이렇게 되면 더 좋아. 예. 아 광양만 만나면 진짜 올해 봄에 충격이 있는 게 없네. 그럼 몇 번 경기 만에 지금 승리예요? 오랜만에 승리죠? 저 팀을 상대로 다섯 번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기고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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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이기고 2등 3패. 오케이 오케이.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찍 방송 마치겠습니다. 형님 인사 한번. 오늘 한번 축하드려요. 고맙네요. 전주야 화이팅!